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CLS 전문 심장소생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리더, 심폐소생술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LS고요. ACLS입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깨어서 다 실행할 수 있게끔 완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병원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ACLS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때 자신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캐릭터가 자신이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반응의 확인입니다. 다가가서 환자분,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때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맥박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는 반응과 맥박 호흡을 확인하는 사이에 코드블루를 방송하고 제세운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의료진들이 도착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코드블루 방송해 주시고 제세운기 가져와 주세요. 그 후에 맥박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맥박과 호흡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지한 내용,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처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변 동료들이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초 안에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위해서 헤드 틸트 춘 리프트 자세를 취하면서 카로티드나 페모라 쪽에서 펄스를 확인합니다. 10초 이내에요. 너무 짧아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문제입니다. 5초에서 10초 사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과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심정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30대 1호요. 이때 역시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 반응, 맥박, 호흡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시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이라면요.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왔다.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왔는 의료진들 중에서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A 선생님, 가슴 압박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하나 둘셋 하고 교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 둘셋 하는 동시에 A와 가슴 압박을 교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이쪽으로요.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가 가장 시야가 좋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각자의 가슴 압박 담당해 주시고요. 기도 관리해 주시고요. 각각 역할 분담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말씀으로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팀원들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못하는 부분이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요, 가슴 압박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쉽게 말하는 안부 백잉이죠. 그것 할 때와 혹은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를 제외한다면은 무조건 가슴 압박을 계속 할수 있게끔 중단되었다면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세동기를 부착할 때, 충전할 때, 그리고 제세동 직후에 가슴 압박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세동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세동기 빨리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세동을 빨리 하는 만큼 환자의 예우는 환자의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세동기가 도착하였다면 제세동기를 부착합니다. 부착하는 사이에도 가슴 압박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부착이 완료되었다면 심장 리듬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 리듬 분석의 결과, 그리고 처치를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심장 리듬은요, 딱 네 가지입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세동을 하고 재세동 후에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리듬 두 가지, 가슴 압박해야 되는 리듬 1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VF입니다. 심실세동의 경우에는 바로 재세동하고 가슴 압박합니다. VT입니다. 심실빈맥은요, 바로 재세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맥박을 확인하여서 맥박이 없을 때 우리는 PVT라고 하여 샥을 주셔야 됩니다. AC솔입니다. 무수축이고요. 이때는 재세동 없이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요 세 가지 리듬을 제외한 어떤 리듬이든지 보인다면요, 이때 역시도 맥박을 확인해서 맥박이 없으면은 BEA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 리듬 분석과 처치는요,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앞에서 리듬도 네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VF입니다. 200줄로 재세동 후에 가슴 압박하겠습니다. VT입니다.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PVT입니다. 200줄로 재세동 후 가슴 압박하겠습니다. AC솔입니다. 가슴 압박하겠습니다. 어떤 리듬이 보입니다.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PEA입니다. 가슴 압박하겠습니다. 많이 연습하십시오. 왜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팀원들과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것이 100% 완벽하진 않겠죠. 제가 실수하였을 때 옆에 있는 팀원들이 저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재세동이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재세동하겠습니다. 환자에서 모두 떨어지세요. 재세동 직후에 중면 바로 가슴 압박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동 후에 혹은 재세동이 없었더라도 리듬 분석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2분입니다. 2분 후에 리듬 체크를 다시 합니다.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EKG를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심장 압박하는 것 때문에 VT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VT네? 샤워 줍시다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슴 압박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 동안은 EKG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이 위치에서 이 팀원들을 다 살피셔야 됩니다. 더 좋기로는 팀원들과 아이 컨택까지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훨씬 더 우리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가슴 압박하는 사람에게는 가슴 압박 어떤가요? 문제 없는가요? 분당 100에서 120회로 30회 압박하는 동안 15초에서 18초 걸려야 됩니다. 혹은 1초에 한 2번 정도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5에서 6cm로 30대 2로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중지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슴 압박한 후에 완전한 이완은 꼭 해주셔야 되고 2분 후에 리듬 분석할 때 가슴 압박 교대하겠습니다. 기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관리 어떤가요? 인튜베이션이나 LMA 할까요? ETCO2 모니터 반드시 해주시고요. 과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인튜베이션이나 LMA가 없으면 30대 2로 탑관을 하였다면 6초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세동기와 모니터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니터링 잘 부탁드립니다. 모니터가 저에게 잘 보이도록 위치시켜주세요. ETCO2가 10 이상 되는 것을 계속 확인 부탁드립니다. 약물 담당자에게는 IV 라인 확보되었나요? IV가 어려우면 IO 준비해주세요. 심장 분석을 2분마다 한다 했죠. 그러면 두 사이클마다 그러면 4분이겠죠. 4분마다 에피 1mg IV 하겠습니다. 약물 주입 후에는 생리식염수 20cc를 밀어주고 팔을 들어주세요. 아미저론과 리도케인 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록 잘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 시간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각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심정지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 왜 심정지에 왔을까요? 왜냐? 이것을 교정해 줘야지 환자가 살아납니다. 그 원인은 5H, 5T입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 이것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각자 역할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조금만 더 크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은 없을까요? 제가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팀원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환자 살려봅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또 2분이 지난다면 리듬 분석,
재수송을 하거나 재정이 필요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 2분간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ROSC 자발순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환자 깨어난 것을 확인하는 건요, 맥박이 확인될 때 혹은 ET쇼트 갑자기 40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동맥 카테터를 넣었을 때 그 동맥 카테터로부터 파형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발순환 회복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정지 후 통합치료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CLS 알고리즘 무조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가 해야 되는 말, 행동 제가 앞에 다 푸른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 역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프로답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팀원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키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심정지 경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뮬레이션 교육도 받을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요,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자, 내 앞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서 잘 성공되었다 고 한다면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다른 변수를 추가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끝난 후에는요,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종료된 후에 팀원들과 다 모여서 어떤 점은 잘했고 어떤 점은 좀 미숙했던지에 대해서 팀원과 이야기함으로써 아, 다음번에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 주고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자를 살린다면은 이런 꼬마들의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이 살리시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